운행원입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은 설날이 지나면 겨울은 다간 거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이 성급하게 움직여서 그런 건지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번 겨울엔 역대급 추위가 올 거라고 하도 겁을 주는 바람에 잔뜩 긴장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이번 겨울은 춥게 느껴진 날이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사계절 내내 덮어쓰고 있는 마스크 덕분에 계절이 변하는 게 선명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다지 춥지도 않았고 눈도 드물었던 겨울이 슬그머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계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체리 몇 알을 그려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씩 그림을 그려야 하다 보니 요즘은 뭘 그릴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계절에 따라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지지만 때로는 이렇게 계절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긴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고 신선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최대한 따뜻하고 다양한 색을 사용해서 풍성한 그림을 표현해 볼 생각입니다. 스케치 후에 그림 전체의 그늘 부분을 어두운 푸른색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체리의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대략의 색을 표시하고 따뜻한 색으로 밝은 부분을 메워줍니다. 그늘 부분과 대비를 이뤄서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돋보입니다. 이 체리는 선홍색을 가지고 있는 체리입니다. 색깔이나 크기가 딱 방울토마토하고 비슷해서 그려놓으면 헷갈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지랑 이파리는 완전히 다르게 생겨서 꼭지와 같이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는 시커멓게 생긴 체리가 확실히 체리같이 생겨서 그려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지만 이번 그림은 따뜻한 느낌을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그림이라서 선홍색 체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체리는 원래 흑자색이 정통적인 색인데 이 선홍색 체리는 일본에서 품종 개량을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흑자색 체리는 크기나 색깔조차 거의 똑같지만 그에 비해서 이 체리는 개별적으로 조금씩 색깔이 달라서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과정에서 주의깊게 볼 내용은 사물의 경계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어진 경계로부터 서서히 경계를 세워나가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구분하기를 멈출 예정입니다. 경계를 구분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취향이나 기준에 의해서겠지만 확실한 건 경계가 선명할수록 그림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물간의 구별에 대해 완강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념적으로 독립된 사물들이 구별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그 관념을 깨나가고 늘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결별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 있는 체리 세 알을 보면 빨간색 부분들이 서로 구분 없이 뒤엉켜 있습니다. 지금부터 판단할 일은 이 빨간색들이 이대로 뒤엉켜 있어도 좋은지 아니면 낱개별로 구분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낱개별로 구별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로 구별을 하는 게 적당할지 상상해보고 분위기가 변화하는 걸 살피면서 시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른쪽 그늘 속에 들어있는 체리는 다른 체리들과 놓여있는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 환경에 맞게 사용된 색도 다르고 주변과의 경계도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이 이파리의 위쪽은 함석 질감의 양동이 아랫부분과 어두운 채로 만나서 경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은 다른 개체와 색을 통해서 경계가 무너져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명도가 비슷한 다른 개체에 의해서 경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비교적 경계가 구축되어 있는 부분도 날카로운 정도가 제각각 다르게 표현됩니다. 날카롭게 한 손으로 잘린 부분도 있지만 두 겹, 세 겹의 두께로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보다 풍성하고 따뜻한 그림을 그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특히 경계 처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림의 후반부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색 교환에 신경을 씁니다. 체리의 색이 바닥에 닿기도 하고 바닥의 색이 이파리에 섞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준 색들은 그림을 더욱 풍부하게 보이도록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